비정자 설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정제하지 않은 설탕인데 네. 그게 산지별로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다. 네. 산지별로 그게 하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정제한 설탕은 백설탕처럼 색깔이 하얘요 눈처럼. 네. 근데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은 정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연의 영양분들이 자연 물질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색깔이 희지 않고 누렇다든가 거무죽죽하든가 그래요. 색깔이 있어요.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 이제 산지별 이름이 좀 달라요. 이게 동남아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마스코바드라고 그러고 저 브라질 쪽에서 저 남미 쪽에서 나오는 거는 라파두라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 인도 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건 또 제거리라고 그러고 산지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고 맛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그거 그 이름이나 뭐 맛이나 상관없어요. 하여튼 정제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입맛이 조금씩 다르니까 맛이 조금씩 다르니까 네.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그럼 정제하지 않은 설탕 같은 경우는 뭐 슈거 블루스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나요?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네. 아마 보통 우리가 단맛을 즐기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만 안 먹는다면 물론 비정제 설탕도 어디까지나 가공은 당류이기 때문에 자연식품 소재가 많이 이제 유실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되고 뭐 좋다고 해가지고 밥 먹는 식으로 숟갈로 퍼먹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설탕 쓸 일이 있으면 대신 그걸 쓰자. 예를 들어서 커피에 단맛 내고 싶으면 쓰는 정도. 네. 그다음에 뭐 과자 만들 때 설탕 쓸 일 있으면 대신 비정제 설탕 쓰면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요즘 뭐 매실철에 보면은 효소 같은 거 집에서 많이 만드시잖아요. 네. 그때 백설탕을 사용하시는데 그거 비정제 설탕을 쓰면 아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 식으로 설탕 쓸 일 있으면 대신 쓰자. 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맛을 즐긴다면 슈가 블루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비정제 설탕을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제 맛이 없다, 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진 않나요? 어떤가요? 이제 입맛에 따라서 조금 거부감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거의 대부분 아 이게 훨씬 더 맛있네. 이게 왜냐하면은 네. 풍미가 굉장히 진해요. 백설탕은 그냥 단맛만 있잖아요. 네. 그냥 단맛만 있는데 이거는 그 사탕수수 아니면 사탕무의 그 오묘한 그 맛 있죠.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은 진한 풍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색깔이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거 비준 설탕 가지고 사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백설탕으로 만들면 흰 색깔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 내려면 그것도 색소 넣어가지고 색깔을 낼 수 있는데 이거는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면은 검죽죽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식품업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그냥 정제 설탕을 쓰는 게 단맛도 깔끔하고 색깔도 잘 나오고 그렇죠. 예. 원하는 단맛을 낼 수 있고 원하는 색깔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설탕을 쓰는 거예요. 일단 값도 싸고 지금은.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단맛에 길들여져 있고 우리는 이제 그렇죠. 예. 그 단맛에 길들여 있고 계속 그걸 또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찾으니까 또 공장에서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악순환이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우리 현대인이 네. 가장 좋아하는 단맛 패턴을 지닌 게 백설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완전히 길들어 있어서. 그 단맛의 패턴이라는 건 이제 뭐 백설탕, 흑설탕, 뭐 올리고당, 뭐 아스파탕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단맛이. 그렇죠. 다르죠. 예. 그래서 네. 합성 감미료도 될 수 있으면은 설탕의 단맛에 가깝게 만드는 게 그게 인기예요. 그걸 많이 써요. 그게 또 기술이군요. 그래요. 아스파탐도 많이 쓰는 게 바로 그 설탕에 가깝고. 네. 또 이제 합성 감미료 중에 요즘 수크랄로스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네. 설탕의 맛에 비교적 가까워요. 그 이제 단맛을 하면 과일도 빼놓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 그 과일의 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일에도 이제 자연식품 중에는 단맛을 지닌 대표적인 식품이죠. 네. 그게 단맛이 있다는 거는 당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과일이 혹시 비만 식품 아닌가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왜? 과일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당분을 이제 먹게 되는데 네. 그 당분이 상당량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과일 속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억제 지연시키거든요.
그리고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은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장 대장에 네. 제대장까지 도달해가지고 미생물에 유익한 미생물에 먹이가 돼요. 그게 장내 미생물 균형을 좋게 해주거든요. 네. 그럼 이게 또 비만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비타민, 미네랄 같은 그런 그 영양분들, 그게 과일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네. 이게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또 비만을 또 막아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각종 유기산 같은 거, 그죠? 천연 항산화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비만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일이 사실은 그 비만, 다이어트 식품이다라는 그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과일을 먹으면서 과일이 그 우리 몸에서 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칼로리 식품의 섭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렇다고 과일 좋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먹는 사람도 있는데 요거는 또 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든 칼로리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칼로리 과잉 섭취에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당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당뇨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과일 섭취도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예. 이제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과일 주스나 과일이 들어간 이제 가공식품을 찾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좀 뭐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예. 이제 바나나를 직접 우유랑 바나나랑 갈았을 때랑 예.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 바나나 우유들과 맛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다르죠.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예. 바나나가 들어간 거는 아주 극히 일부는 아예 안 들어갔거나 바나나 향 같은 게 들어갔더라고요. 대개 이제 농축과즙을 생생용으로 조금 써요. 네. 그리고 이제 맛내는 건 향료입니다. 예. 향료라는 거는 제가 바나나 향. 예. 향이잖아요. 그렇죠. 이 향에 따라서 우리의 맛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아니 그게 전적으로 맛을 내는데 가장 큰 효과를 내죠. 향이 그 맛내는 건 향료예요. 바나나 농축과즙 조금 쓴 거 그거 거의 맛을 거기서는 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게 우리는 향을 통해서 맛을 인식한다. 그렇죠. 예. 그 향이 맛을 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가공식품에 향을 쓰잖아요. 네. 맛이 다섯 배나 강해져요. 아 그래요? 그럼요. 향료를 안 쓰면 네. 맛의 20%밖에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럼 향료라는 거는 뭐 요즘에 그 새롭게 나온 뭐 포도 같은 거 보면은 예. 샤인머스켓이라는 게 새로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건 없던 과일이 나왔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 향료가 또 개발이 되는 건가요? 아니 당연하죠. 세상의 모든 맛은 네. 다 향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맛이든지. 하다못해 숲속의 숲냄새까지 향료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아이, 그럼요. 모든 맛은 어떤 향, 어떤 냄새, 어떤 맛이든지 다 향료로 만들 수 있어요. 향료 기술이 그렇게 지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맛에 그 향료를 어떤 향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르게 맛을 인식한다고 하죠. 그럼요. 바나나 맛 하나라도 네. 굉장히 잘 익은 바나나, 네. 풋바나나, 네. 아메리카 바나나, 네. 필리핀 바나나, 네. 국산 바나나, 맛이 자꾸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 톤에 따라서 다 맛이 다 다르게 향료로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 써서 이제 식품 업계는 다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합니다. 예. 향이 그러니까 맛의 미침이 엄청 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게 그래서 저는 가공식품의 혼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혼이요? 혼. 향이 네. 혼이다? 그렇죠. 맛을 먹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렇죠 맛을 먹죠. 그렇죠. 그게 맛내는 게 향료니까.